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한 절을 읽겠습니다. 이번 이 시리즈 설교의 전체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참 어려운 일들을 계속 겪습니다.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언제 끝날지 알기 어려운 그런 두려움과 긴장이 계속 되어져 갑니다.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 긴장하고 산다는 일은 아마 우리에게는 참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겁니다. 잘 감당을 못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니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른 질병으로 아마 우리가 무너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이런 때 정말 우리가 믿음을 분명하게 해야 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꾸 불평하고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동료 목사님에게 그걸 듣다 못해서 목사님 하나님 안 믿지요? 그렇게 아주 책망을 했었느라고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구나 마음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마음, 말, 행동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실제로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닌 이런 어중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우리도 서로 혹시 대화하거나 가족들 사이에나 교우들 사이에 진짜 하나님을 안 믿는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면 우리도 그렇게 좀 지적을 해주면 좋겠다. 집사님 하나님 안 믿죠? 지금 권사님 지금 하나님 안 믿죠?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마 그러면 우리가 혹시 깨닫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습니다. 중세 유럽의 페스트가 전염병이 창궐할 때 그때 실제로 페스트에 의해서 죽는 것보다 그로 인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더 많았다 그런 말도 있고 저 세계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에서 실제로 참여해서 총에 맞아서 죽는 사람보다 그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죽는 사람이 더 많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제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 어려운 일이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싸움이 벌어졌구나. 그게 더 정확한 진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려움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은 이제 먹고 있고 사는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부터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아버지, 먹이고 입히고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런 믿음 안에 이제 사는 겁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그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지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반드시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역사하기 딱 좋은 때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 어떤 시련, 좌절, 낙심을 겪을 때 마귀가 반드시 역사합니다. 근데 그 마귀가 원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이건 정말 다 하나같이 놀라운 것들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시험이 올 때 그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시험이 닥쳐올 때 꼭 마음에 다짐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마귀가 의도한 대로는 절대로 안 할 거다. 이건 분명한 원칙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 문제든 가족 문제든 또는 교회 문제든 여러분 일터에서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마귀가 의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마귀가 의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만 유난히 힘들고 어려운 슬픈 일을 겪은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의도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그 마귀가 원하는 대로 휘말리지 않을 거야. 우리를 죄에 넘어지게 하고 난 다음에 마귀가 원하는 게 뭐죠? 깊은 좌절감에 빠져버려. 나는 자격도 없어. 하나님은 나를 더 이상 돌아보지도 않을 거야. 아, 마귀가 그렇게 하겠구나. 그래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 사이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슬픔의 나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하늘에 슬픔의 나무가 한 그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만 정말 특별한 슬픔을 겪는다. 다른 사람이 겪지 않는 정말 견딜 수 없는 슬픔이 내게 임했다. 그래서 정말 탄식하고 마음을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천사가 그 슬픔의 나무 앞에 데려간다는 겁니다. 그 슬픔의 나무에 가서 하는 일은 자기의 모든 마음의 슬픈 조건, 이유를 그 슬픔의 나무에 건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조용히 그 슬픔의 나무를 쭉 이렇게 돕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슬픔만 아니고 그렇게 자기만 유난히 슬프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동안 와서 그 나무에다가 슬픔을 다 이렇게 걸어놓은 게 보이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괜찮은 거,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 걸 대신해서 이제 가지고 가도록 하는데 그 나무에 걸려있는 여러 많은 슬픔의 사연들을 쭉 둘러보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걸고 가는 게 자기가 걸어놓은 걸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 게 제일 괜찮구나. 딴 사람들 슬픔의 사연들을 가만 보니까 기가 막힌 게 진짜 많구나. 그래도 그냥 내가 그래도 제일 괜찮은 거구나. 그래서 자기가 걸었던 걸 자기가 걸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뭐 그런 유대인들의 지혜를 담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 슬픔의 나무가 사실 우리가 다 죽음을 눈앞에 두면 겪는 일들입니다. 나만 왜 이렇게 힘드나? 나만 왜 이렇게 슬픈가? 그런데 막상 이제 죽음의 문턱에 서보면 아, 사람들의 삶이 다 그런 거구나. 그래도 나는 괜찮은 편이구나. 그래서 오히려 감사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일이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의 눈이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 가지로 뒤숭숭한 일이 많고 두려움을 주는 일들이 많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이번 시리즈 설교를 쭉 우리 금요일마다 말씀 앞에 서보고 또 말씀 앞에 서보면서 우리가 정말 붙잡았으면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 하나님이 빈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그분이 뭐 해줄 수 없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이런 분이 아니시라면 이 말이 진짜라면 그러면 붙잡아야죠. 그죠? 이기지 못할 시련이 없다. 확신이 오지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그리고 시험을 당하게 된다면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감당하게 해 주신다. 이 분명한 약속입니다. 제 성경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도 다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면 그걸 붙잡는 거지. 하나님이 아무리 놀라운 약속을 주셔도 우리가 믿고 붙잡지 않으면 그러면 이 약속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문제가 오고 시험이 올 때 나를 이기게 못해주는 거거든요. 자, 오늘 이 약속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 약속이 우리가 정말 붙잡게 되면 그러면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우리 안에서 어떤 생각이 들지요? 이것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신 거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그 어려움이 내게 주는 스트레스와 중압감이 그건 엄청나게 적어지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준 거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예 중에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만난 사람이 욥이에요. 그죠? 아, 이런 정도쯤의 어려움을 당해가지고는 견딜 수가 없을 거다. 그 점은 마귀도 인정을 했어요. 마귀도 이 정도쯤 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날 거라.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했어요. 해봐라. 허락했다는 말은 욥이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욥은 틀림없이 하나님 저주하고 부인하고 떠나지 않을 거다. 하나님 믿으신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을 해야 하는 거죠. 우리도 눈앞이 캄캄한 일, 이건 도무지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럴 문제들이 혹 온다 하더라도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겠네. 이러다가 내가 그냥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이 올 때 도무지 나 자신이 해결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우리의 문제는 그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으면 허락지 않으셨다. 이런 시험을 내게 주신 거 보면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하는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이번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을 한번 딱 다잡는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다. 시련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누구나 하지만 어린아이 같은 생각입니다. 시험도 없고 시련이 없으면 그러면 믿음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완전히 어린아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무런 어려움도 시험도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자라겠어요? 또 그 삶 속에는 간증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련도 시험도 없는 사람은 이렇게 강단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신 은혜에 대한 간증할 게 없어요. 그 사람은 그냥 하는 일이 박수치는 것밖에. 다른 사람 간증한 거 아멘하고 박수치는 것. 그의 삶 속에 높은 산도 깊은 골짜기도 없으니까 그 삶 자체가 감동이 없어요. 그냥 똑같이 밋밋한 삶. 아, 그렇구나. 시험과 시련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시험과 시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쁨의 찬송도 있는 거고 눈물의 찬송도 있는 거예요. 노래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간증도 나오는 거고 삶의 감동도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 내가 해줄 이야기도 있는 거예요. 아, 시험과 시련이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지
없어도 되는데 주신 것은 아니라는 유대인 랍비들이 이제 성경 구약 성경을 해석하면서 그 해석된 이야기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책이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속에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그 내용에 대한 해설이 이제 이야기로 쭉 랍비들이 쓴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아들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렇게 하셨나요? 하나님을 향한 제 믿음을 테스트해 보고 싶으셨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아니야 나는 너의 믿음을 시험하고 테스트할 이유가 없었어. 그러면 제가 정말 그렇게 하는지 아닌지 뭔가 이렇게 나의 충성심을 검증해 볼 무슨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던 건가요? 아니야 그럴 필요도 없었어. 그러면 왜 굳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렇게 저에게 이런 시험을 주셨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시기를 열방에 증거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거야. 물론 이건 해석입니다. 네, 랍비의 해석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지 못해서 믿음직지가 않아서 아브라함의 충성심을 검증해 보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어서 너의 믿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 열방에 증거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이게요. 이해할 수 있으면 믿음이 필요가 없죠. 뭐. 이해가 됐는데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도무지 넘어설 수 없는 간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관계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저렇게 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당 못할 시험 주시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또 하나가 시험을 만나면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그냥 무조건 견디라. 그냥 무조건 믿으라.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우리가 사실 아는 게 얼마나 없는지, 우리가 얼마나 인내심이 부족한지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지만 시험을 당하면 또 반드시 피할 길도 하나님이 같이 주신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믿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나거나 어떤 어려움을 만나거나 믿음의 싸움이다.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싸움이다. 그래서 시험을 만나면 믿음의 싸움이니까 믿음의 싸움은 어떻게 하는 거죠? 힘들어요, 괴로워요가 아니고 감사해요가 믿음의 싸움. 감사해요, 찬양합니다. 믿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고 반드시 이 일이 간증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내가 믿으니까 아직은 해결이 안 됐지만 감사합니다. 시험이 닥쳐왔을 때 감사합니다. 아유 목사님 제정신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병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믿으니까 내가 몸이 아픈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육신의 질병은 내 능력이 너에게 머물게 하려고
내가 허락한 거야. 아, 그렇구나.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고 자랑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싸움이구나. 아, 이게 믿음의 싸움이구나. 그걸 깨닫고 나면 힘들어요, 괴로워요,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히려 이 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합니다. 왜? 이미 승리는 약속되어진 거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게 분명하니까. 이거 엄청난 거죠.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서 너무 기뻐. 그리고 이제 자기 시대가 왔다고 열심히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빌립보서 1장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지금 뭐 말할 수 없는 시험에 든 거죠. 자기가 감옥에 들어간 것을 오히려 바깥에서 기뻐하는 자들이, 그것도 다 믿음의 형제라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시기심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기뻐하고 기뻐할 일이에요. 왜? 그런 시기심 때문에라도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면, 아, 그건 잘된 거지. 이게 믿음인 거죠. 네.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는 정말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그동안 믿음, 믿음,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것들이 지금이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는데 예수님은 이미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베드로에게 경고하셨어요. 너가 나를 부인하고 배신할 날이 올 거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므나 시므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지금 사탄이 베드로를 어떻든지 사로잡아서 넘어뜨리려고 엄청나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34절에 가면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너 나 오늘 세 번 부인할 거야. 근데 베드로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미리 다 이야기해 주셨는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또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도 베드로가 그때 깨어서 기도를 못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베드로가 넘어질 것, 시험에 넘어질 것을 경고하셨는데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경고만 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시험에 들고 넘어질 때 그를 붙들어 일으킬 모든 준비도 다 갖춰 놓으셨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미리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나님은 베드로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경고까지 하셨어요. 그래도 넘어질 거라고 주님은 아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버릴 거냐? 그러지 않고 베드로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사도로 쓰임받도록 하나님께 미리 기도를 해놓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자, 베드로에게만 그렇고 우리에게는 아닐까요? 그건 우리의 믿음의 문제예요. 아, 나에게는 그렇게 안 하셨을 거야.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것도 진짜. 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그렇게 믿는다는 것은 정말 그것도 기적입니다, 정말. 아, 베드로에게는 그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아닐 거야. 정말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왜 믿음을 그렇게만 씁니까? 이왕 믿을 거면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신 것, 나에게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다 아십니다. 시험 앞에서 늘 무너지기도 잘하고 조금만 어려움만 생기면 정말 가슴이 콩당구가 뛰고 이제는 끝났나 그런 절망감에 더 빠지고 조금만 유혹이 와도 걷잘 수 없이 무너지는 게 우리 자신인 것을 하나님도 다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을 거예요. 피할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 베드로에게 다시 회복할 길을 열어놓으신 것처럼. 아멘. 이렇게 믿자는 거예요.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야 할 때라는 겁니다. 지금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우리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우리를 그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를 지키실 완벽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마귀가 도대체 우리에게 역사할 때 뭘 붙잡고 우리를 넘어뜨릴까요?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 종노릇하는 옛사람. 그 옛사람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놓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 믿는 모든 자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게 하셨어요. 앞으로 하실 게 아니고 이미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와, 마귀가 이제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려요? 옛사람이 죽어 있는데. 그래서 나는 죽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어떤 시험에서도 우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가정 문제든 직장 문제든 개인 문제든 어떤 문제 앞에서든 나는 죽었습니다.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작정을 하고 나에게 달려들어도 이길 길은 뭐죠?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안에 어떤 시험보다 크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세요. 거하신지 안 거하시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영상으로 이 집회에 참여하는 분들도 여러분이 그 영상 앞에 있다는 것 자체가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고 계시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나를 지키심에.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모든 완벽한 방안을 마련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은 죽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지금 살게 하신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가족들 사이에, 교인들 사이에 왜 시험이 드나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자꾸 사람에게서부터 행복을 얻고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고 나를 기쁘게 해달라고 그러고 나를 만족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이런 욕구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으니까 시험이 드는 거예요. 배신당했다, 억울하다, 못 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생명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거하셔서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어지는 눈이 뜨이고 나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배신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도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믿음인 것입니다. 제가 안산에서 목회할 때 그 안산에 있는 공단의 어느 공장에 매월 공장에 직장 예배를 가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뭐 저희 교회 교인은 아니지만 그 직장에 있는 그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다 그 안산 주변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 오너 되시는 분이 크리스천이고 또 그 설립하신 분은 장로님이시고
이제 그 아들이 이제 맡아서 사장이 되셨는데 그분은 집사님이고, 근데 당신 교회에서 목사님 오시라고 그러면 너무 멀리 계셔서 못 오시고 안산에 있는 목사님 중에 저를 이렇게 부탁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자고, 그 참 좋은 전도의 기회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집사 사장이신 집사님이 그렇게 뜨거운 신앙인은 아니시더라고요. 아버님은 장로님이시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시고, 그리고 이제 물려받은 가산으로 물려받은 공장을 이제 경영하시는데, 뭐 제가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알지요. 그럼 그렇게 뜨거운 어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 아니시지만 그래도 직장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 있게 된 것 자체는 너무 감사해서 가서 말씀을 계속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갔더니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사장실에서 그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회사가 부도로 넘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도 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매월 예배드린 회사가 또 부도가 돼서 넘어가게 됐다니 내가 예배를 잘못 드린 건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 이왕이면 회사가 더 잘 됐다 이래야 될 텐데 이거 참 난감하구나.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기도 제목이 이제 이 부도 위기에서 회사를 건져달라는 기도였어요. 예배 드릴 때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회사를 위해 어려운 경영 상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이제 몇 달을 그렇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 예배 전에 꼭 목사님 좀 저를 만나면 좋겠다고 그래서 사장실에서 그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하는 이야기가 아무래도 부도가 나게 될 것 같다는 거. 회사가 이제 문을 닫아야 되고 다른 사람이 인수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아, 그러면서 그분이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눈물을 흘리더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부도가 나지 않게 해달라. 그 기도는 안 하겠다. 근데 이 예배가 누가 이 공장을 인수하든지 이 직장 예배만큼은 계속 되게 해달라. 그런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든다는. 이 공장에 있는 직원들 중에 대부분의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인데 그동안에 뭐 오너가 사장님이 예배 드려야 된다니까 그냥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이에요. 뭐 반 정도 이상은 그냥 졸기도 하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억지로 그냥 참석하는 분들인데 사장인 자기도 별로 거기에 의미가 없었다. 그런데 이제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 그래도 내가 기독교인이고 집사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제 다른 사람이 인수받게 되면 제일 먼저 이 직장 예배부터 없어지지 않겠나. 그게 하나님 앞에 가장 애통하게 돼. 자기 재산이 다 사라지고 지분이 다 없어지고 그리고 빚이 많아지고 이건 자기가 얼마든지 감당하겠지만, 아, 내가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지 못해서 이 귀한 기회를 잃어버린 것은 정말 애통한, 그러면서 울시더라고. 그래요.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역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문제는 정말 정직하게 기도합시다. 근데 그날 예배를 드리고 그 사장님이 인사하는 시간에 나와서 그 직장 그 직원들 앞에서 그 고백을 하더라. 우리 회사는 이제 부도가 나게 될 것 같다고. 그런데 이 예배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신앙의 본이 되지 못한 거, 회사 사장으로 교회 집사답게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던 일이 많이 있었을 거다. 그 점에 대해서 너무 미안하게 생각한다. 나 때문에 예수 믿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다.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인가를 알았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 제가 뒤에서 이렇게 듣는데 이건 정말 하나님의 역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참 감사하게도 결국 그 공장이 지켜졌어요.
부도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고 그분이 그 공장을 다시 일으켜 낼 수 있게 기회가 주어지고 뭐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그 부도 위기가 넘어간 것이 더 큰 게 아니고 그 과정을 겪으면서 그 집사인 사장이신 그 집사님의 믿음의 변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진짜 다 내려놓으시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정확히 붙잡고 나니까,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순서를 바로 풀어가시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직장 안에 있는 그 공장 안에 있는 직원들의 마음도 이렇게 하나로 모아지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그 문제의 진짜 해답은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산자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데 그게 진짜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주님이 풀어가실 수 있으세요. 그게 가정일이든 직장일이든 개인적인 문제든 교회 문제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수 있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내 옛사람은, 죄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생명이고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만 계속하고 살면 예수님이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그 시험에서 벗어나도록 한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참 자기 입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처지지만 그래도 주님이 질문해 주시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그 참 낫지 않서는 그 고백 세 번이 베드로를 그 시험에서 건져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갖느냐, 그리고 진짜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느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항상 고백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셔도 좋아요. 내가 어떻게 되어도 좋아요. 저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계속 우리 입에서 나오면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길이 보여요.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우리 모두가 다 살 수 있는 길이 보인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안 되면, 그래도 이거는 내가 놓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이거는 나에게 좀 허락해 주세요. 그럼 계속 헷갈리게 돼요. 어떤 길이 진짜 내가 살 길인지를 모르게 된단 말이에요. 중세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에게 하신 것처럼 기가 막힌 질문을 하셔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나님께 바로 대답했어요. 저는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와 우리와의 차이가 뭘까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저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내 고백이고 내 마음의 중심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 그런데 예수님만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주님도 나를 어떻게 도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OM 선교회 총재였던 조지 바워가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 세미나를 하면서, 목사님들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계속 하셨대요. 그런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선뜻 못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 아주 마음을 기울여서 합니다. 신방도 합니다. 설교도 합니다. 저는 이런 사업도 하고 교회에서 이런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시키고. 그런데 주님을 사랑한다는 생각은 지금까지 별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뭐 이런 대답들이 대부분이시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지쳐 있다고,
조지 바오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 사랑한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다 다른 사람들 가져가도 좋아요. 다 잃어버려도 좋아요. 나는 예수님만 함께 하시면 충분해요. 그러면 살아요. 어떤 시험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게 살 길이에요. 피할 길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시험을 만나도 다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정말 주님만 붙잡으면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풀어가세요. 고린도 10장 13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마디로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이젠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큰 시험은 아, 난 이제 끝이야. 이제는 헤어날 길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큰 시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떻게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냐. 여러분의 지나간 날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도 있으셨잖아요. 그래도 다 지나고 여기 와 있으시잖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만 힘들어 보이고 절망이라고 느껴지는 거지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 넘어갈 수 있게끔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진짜 믿고 나면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오히려 즐길 마음이 생깁니다. 야, 어떻게 또 이 문제는 해결될까?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하나님이 풀어가실까? 정말 개봉박두죠. 진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질 텐데 그게 믿음인 거예요. 네. 믿으니까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어려움 앞에서 두렵기보다는 야 이건 또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실까? 그러니까 길도 보이는 거죠. 오늘 아침에 컬럼을 읽으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계시거나 이 방송을 듣는 분이 그분인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 마음속에 속히 돌이켜야 한다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글로 쓰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제목을 속히 돌이키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쭉 이어서 컬럼을 썼습니다. 아마 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계속되거나 또 지루하게 이렇게 뭐 답답한 세월이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되면서 아마 어떤 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세상을 기웃거리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품지 말아야 될 생각을 품고 있거나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고 있거나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생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속히 돌이키라. 큰일 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허다히 많은 증인들이 보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허다히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다 보고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당연히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큰 죄 아니라고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큰 병이 갑자기 생기나요? 암이라고 그래서 갑자기 죽을 상태까지 가는 건가요? 처음에는 아무리 검사해도 드러나지 않는 병으로 시작을 합니다. 작은 병이 사실 무서운 거죠. 그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사람이 씻지 않고 그냥 노숙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지를 모릅니다. 익숙해져 버리니까 자기 코에. 죄도 똑같아요. 영적으로 한순간에 메말라지고 무너지는 사람은 없어요. 큰 죄가 아닌 것 같은 상태지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 계속 이어지면 그러면 견딜 장사가 없습니다.
저도 때로는 어떤 의무감 때문에 어떤 교회 사역을 한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제 마음속에 감격이나 감동이 어느 순간에 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매우 다급하게 말씀하신, 절대로 뒷걸음질 하면 안 돼. 하나님은 그것을 뒷걸음질 하는 거라고 말씀하신. 제 마음속에 감동도 감격도 사라지고, 어떤 일을 의무감 때문에 그냥 억지로 하는 것처럼 말. 그건 벌써 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안 생긴 거죠. 그렇지만 자기는 알잖아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어느 집사님 그 막 울면서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 15년 전에 같은 집사였대요. 같은 교회를 섬기면서. 그런데 15년 만에 그분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되어 계시다. 그것도 아주 정말 은혜로운 사역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15년 전에 자기랑 그분이랑 같았는데, 그런데 자기는 지금 어떤 처지인가? 자기는 완전히 속이 다 무너져버린 이름만 집사인 그런 집사. 하나님은 다 아시겠죠. 내가 얼마나 엉터리 집사인지. 자기는 그렇게 돼 있다. 그런데 15년 동안 어떻게 그 사람과 나는 이렇게 차이가 났나? 15년이 아닌 거예요. 하루에 하루. 하루가 무너지면 결국 15년 지나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루하루가 계속 이어지면 15년 뒤에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려요. 아, 목사님 알겠는데요. 돌이켜지지가 않아요. 돌이켜지지가.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그런 탄식이 느껴지더라고요. 돌이켜지지가 않아요. 깨달았어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나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알아요. 그런데 돌이켜지지가 않는데.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돌이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뒷걸음질은 하면 안 돼. 마귀가 원하는 것은 믿음의 뒷걸음질이에요. 하나님 원망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의심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다 이제 믿음의 뒷걸음질을 하는 거예요. 바로 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뒷걸음질은 절대로 하지 마. 그리고 정말 안 될 것 같아도, 다리 마비가 된 환자가 그 발걸음을 한 발짝 디디라고 그러면 그게 됩니까? 신경이 다 죽어 있는 사람이 그 발이 디뎌집니까? 그런데도 그 재활을 안 하면 영원히 못 걷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움직여지지 않는 다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보려고 그래서 한 걸음이라도 더 내디뎌 보려고 하는 일은 해야 한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주님은 달려오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돼요. 나는 어떻든지 뒷걸음질은 안 하려고 그러고, 그래도 주님께로 한 걸음이라도 더 내딛어 보려고. 예수 동행 일기를 쓰라고 그래서 진짜 한 줄이라도 써보려고. 다 나눈 방에서 나누겠죠. 어떻게 이 사람은 일기를 이렇게만 쓰나. 안 쓴 사람보다 훨씬 착해요. 그렇게라도 쓴 사람이, 아예 안 쓴 사람보다 한 줄이라도 쓴 사람은요, 결국은 주님이 붙들어내세요.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 알게 돼요. 나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요, 달려오세요. 달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은요, 상상이 안 될 정도예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절대로 여러분 믿으세요. 감당하지 못할 시련 없습니다. 이기지 못할 시련 없습니다. 어떤 시험, 어떤 문제,
반드시 우리 감당할 수 있으니까 허락하신 것. 그리고 지금도 피할 길을 여셨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딱 붙잡고 나가면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내 생명이십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소서. 주님이 보이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그것을 주님이 알게 하실 것입니다.